응고 오빠 맞는 거 아니야. 왠지 알아? 우리 이렇게 피시코프랑 소세지 안 쓰지. 아이, 내가 만든 거야. 아, 오빠. 할 거면 좀 새로운 콘텐츠 해라. 이거 내가 저번에 했었잖아요. 하연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호연입니다. 저 오늘 쉬는 날이어서 지금 운동 갔다 와서 이렇게 좀 장을 좀 보러 왔는데, 얼마 전에 혜연이가 저한테 배달 음식 장난을 했었잖아요. 제가 오늘 그 복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예스. 저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, 제가 요리를 해서 제가 요리를 한 척을 할 거예요. 여러분 이해하셨나요? 제가 요리를 해서 제가 요리를 한 척을 할 거예요. 제가 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. 우선 오늘 제 메뉴는요, 혜연이가 좋아하는 로제 찜닭이에요. 닭다리살로 준비를 해봤고 메뉴 보여드릴게요. 납작당면도 이렇게 샀고, 저번에 저는 소세지를 너무 좋은 걸 써서 걸렸잖아요. 이번엔 좀 작은 걸 제가 사왔어요. 그럼 얼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혜연이가 거의 도착해서 어때요? 그럴싸한가요, 여러분? 아, 아직 걸릴 것 같은데. 카메라 세팅 완료. 짜잔.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아. 좋아하는 거 로제 찜닭. 그거 했어? 그지. 거짓말. 거짓말이야. 이씨. 아, 그 거짓말이야. 이거 오빠 뭘 해? 자, 그. 퇴근. 그 열심히 일하고 온 아내를 위한 저녁 밥상. 밥상. 오자. 잘 먹겠습니다. 완전 맛있어. 진짜 오빠 만든 거야? 나 그런 거? 이거 오빠 만든 거 아니야. 왠지 알아? 우리 이렇게 피시코프랑 소세지 안 써. 아이, 내가 만든 거야. 아, 오빠. 할 거면 좀 새로운 콘텐츠 해라. 이거 내가 저번에 했었잖아요. 내가 만든 거라고. 오빠가 이 당면도 넣었다고? 조금 매콤한 맛 했는데 괜찮아? 매콤한 맛으로 좀 넣었어요? 매콤한 맛으로 만들어봤다고.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아, 내가 좀 잘 못했네. 어때? 맛있어. 완전 맛있대. 두끼? 응? 두끼? 야, 한 거라고. 근데 이렇게 맛있어? 어떻게 알았어? 떡발도 오빠가 한 게 아니지. 찜닭을 어떻게 오빠 혼자 이거 닭 손질 다 하고. 파슬리까지도 내가 얘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일부러. 일단 오빠가 했으면 이것보다 더 자극적이게 했을 거야. 평소에 오빠 로제 파스타 해주는 느낌보다 약간 더 내 입맛에 맞는 거. 아, 나는 좀 자극적이게 하니까. 보자마자 솔직히 말해봐. 영상 뭐 신경 쓰지 말고. 훌륭하지 않은데요? 일단 우리는 이런 고운 고춧가루도 없어요 집에. 많이 똑똑해졌다. 아, 진짜 결혼하고 오빠가 저를 속이질 못해요. 오빠가 너무 눈치가 빨라서. 오빠가 그때 왜 알았는지 알 만큼 느낌이 있어. 그리고 일단 호연 오빠는 당근을 넣을 사람이 아니에요. 그지? 맛있어? 귀여워. 호연 오빠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, 여러분? 혜연이가 더 귀여워. 이거를 두고 제가 속을 거라 생각했던 그게 너무 귀여워요. 근데 내 눈에는 있잖아. 혜연이가 더 귀여워. 오빠가 있다? Yes.
내가 한 거거든. 거짓말해. 어디가? 일로 와 형아나 빨리 콘텐츠 망치지 아, 말고. 오빠가 한 거 아니잖아. 말도 안 돼. 당근 없거든 냉장고에. 내가 한 거거든. 맛있어서 내가 한 거 아닌 거 같다고 해주면 난 좋지. 내가 한 거라고. 아니야, 오빠는 이렇게 양파 쓸 줄 몰라. 오빠 한 거 아니야. 사랑하니까 알아. 그러면 내가 한 거면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네? 아니, 그것도 사랑한 거지. 너 엄마 맛있어서 그런 거. 내가 한 거라고. 잘해? 그래. 내가 되게 잘한다. 내가 한 거야. 근데 어머님 고춧가루 맛 안 나는데? 아, 고춧가루 샀어. 근데 우리 이 소세지 시시콜콜한 소세지 안 쓰잖아요. 이것도 속이기 위해 샀어. 당근도 속이기 위해 샀어. 양파도 속이기 위해 내가 원래 썰던 방법 아니라 네모나게 썰던 거. 진짜? 우와! 이게 만약에 혜연이가 나 너무 쪽팔려. 예리한 쪽 한 거. 그러니까.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내가 한 요리? 내가 한 요리인 척 하기. 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우와 대박이야. 성공. 잠깐만. 거짓말하지 마. 이거 산 거잖아. 거짓말이지. 어떻게 그냥 감쪽같이 다 치웠지? 진짜 내가 한 거야. 확실해? 진짜로. 아 오빠가 맨날 이렇게 나 속여놓고 마지막에 카메라 끄면서 뭐라 이러니까 내가 헷갈려. 내가 언제 그랬어? 그냥 항상 속고 또 속고 속이잖아. 이미 오늘 여러 번 속았잖아. 안녕. 안녕. 오빠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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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. 천천히 따라오세요. 일로 와보세요. 어머! 뭐야! 진짜! 진짜! 진짜 오빠가 한 거 맞네? 그래, 시간 없어서 기다리게 숨겨둔 거야.